오프화이트 조던 5에 탈락하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네, 우리 와코테오 여러분들 많이 당첨되시길 바랬지만 뭐 사실 거의 다 안 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또 리셀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라 라는 말씀, 너무 화내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카고에서는 이지가 막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Fear of God급 신발을 주면은 막 이지 새로 나온 그 제품을 막 던져주고 하는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Fear of God의 리셀가가 이지 새로 나온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막 거기 사진 보면 막 1500불짜리 막 Fear of God 던져주고 1000불짜리 이지 받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은 좀 오바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잡이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짧은 영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새로운 또 신발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텐데요. 저는 요즘에 뭐 당첨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중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또 와코템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박현일님께서 저에게 신발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신발 꼭 소중히 다뤄주세요. 와디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신발 역사 관련 리뷰 많이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쪽지까지 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꼭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즈가 아니라서 신어보지도 못할 테고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 실패하셨던 그 제품입니다. 덩크 SB의 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일반 덩크들의 인기도 올라가기가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이 제품이 지금 리셀가 2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발매가가 11만 9천원이었으니까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덩크가 이렇게 두 배나 상승한다는 거는 옛날이 뭡니까? 2019년도 4분기까지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한번 이 제품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명은요, 이렇게 덩크 로우 SP라고 쓰여져 있고요. SP가 뭐의 약자일까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U1726500 CU, 아 CU로 시작하는 건 처음이에요. CU는 굴이죠. 굴이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 주문 확인서까지 같이 넣으셨어요. 박하님 나이키 덩크 로우 스페셜 에디션 119,000원입니다 119,000원 119,000원에 구매를 하셨다는 거 소중하게 속지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 예쁘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발을 빌려주시는 와코텟 분들께서는 저에게 자비로 선불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안에다가 스티커라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올해의 덩크의 상승세를 올해 덩크 상승세를 처음으로 좀 보여준 그런 제품 바로 덩크 플럼 제품입니다. 네, 오늘 이 제품을 좀 간단히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색감의 이 콜라보가 굉장히 예쁘다.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나이키 빨간색은 아니고요. 약간 물 빠진 빨간색 정도 되겠습니다. 자주색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버건디가 맞는 색인가? 요 끈도 이렇게 버건디 색깔이 들어가 있고 여기 끈이 올이 풀려져 있네요. 이거 원래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보라색과 연보라색 보라색과 연보라색의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코 신발 박스에는 토박스에는 이렇게
바람구멍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바람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역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코의 각도, 실루엣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코의 실루엣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해마다 동일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장마다도 좀 다를 때가 있고, 해마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플럼의 앞코는 요런 정도 각도로 되어 있다. 엉덩이는 요런 정도 각도로 되어 있다. 이게 그리고 SB와의 앞코와 이 엉덩이의 라인도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아무 SB나 대충 한번 갖고 와보면요. 지금 앞에 있는 연도도 다르고 하겠지만, 뒤에도 보시면은 각도가 SB와 뭐 연도와 제품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여기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웃솔은 짙은 버건디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은 여기가 특이하게 이제 진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일론 재질인지 약간 느낌은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앞코까지 나일론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이키라고는 보라색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플럼이 이제 덩크 SB뿐만 아니라 덩크 일반 라인에도 인기를 불어넣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덩크 제가 굉장히 많이 리뷰해드릴 텐데, 정말 이 덩크 플럼 20만원 초반, 중반에 가치가 있는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